머리 전문.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 이제 볶아 먹으면 맛있어. 여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 꼼장어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집은 이름이 엄버런스한 충북 진주집. 예? 삼각도 세리스도 그냥 많이 세리스도. 우와. 생강은 살짝 우리 백상인 거 알고. 아, 이 연탄불 꼼장어? 국내산이에요? 국내산이지. 아. 소고추 났잖아, 국내산. 예. 우와. 테이블 세 개의 작은 식당. 술을 부르는 노란 테이블입니다. 얼마예요, 근데? 꼼장어 소중 있는데. 어, 그러니까 가격이 소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아, 4, 5, 6? 어. 어. 둘이 먹으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한참 먹고 싶은 거 먹고 먹더라고. 많이 먹으려면 중짜 먹고 좀 적당히 먹으려면 그거. 아. 어. 소짜 먹고. 그래도 제일 작은 것보다 한 단계 위가 그나마 낫잖아요. 땅이 많겠지. 그럼 중짜 주세요. 네, 그러면 중짜 5만 원? 응. 예. 내가 맛있게. 맛있다 꼼장어 먹어보고 다음에 또 와. 예. 이거는 뭐 다른 거 맛있는 거 주실 거 있어요? 그 낙지 좀 됐잖아. 아, 낙지를 서비스로 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어. 낙지 준다고 말했던 게 주어야지. 뭐. 산낙지 탕탕이? 그렇지, 그렇지. 아, 탕탕탕. 탕탕. 예. 소주 먹을란가? 네. 소주 대선? 이번에는 시원 뭘까? 좋은데이 대선. 아, 좋은데이 대선? 어, 대선이. 네. 시원이요. 아. 그 대선이 부산술이거든? 예, 예. 대선. 우와. 대선. 짠. 짠. 대선이 부산술이다. 아싸. 네, 주세요. 어? 우와. 낙지도 또 엄청 큰 놈이네. 와, 이걸 서비스 주신다고? 그래, 이게 또 한 마리도 많았잖아. 너무 큰 놈이 작겠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맛있겠다. 나는 내 혼자 사니까 좀 많이 든다. 저런 집에는 사람이 많다. 매운 거 좀 썰은 누주가 고추. 고추 매운 거 누주가 여기? 예. 응. 서양 고추 좋아해. 아이고, 비만 대로 날라댕겼네. 산낙지 탕탕이가 완성된 듯 합니다. 이 낙지 이것만 해도 이면 만 원짜리다. 아, 진짜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본이 어디 대빵 큰일이 됐어. 와, 참기름도 직접 짠 거예요? 어, 이거 짠 거. 예. 짠 거. 요래 응. 갖고 뒤집거리 갖고. 예. 이야. 잡고 놓고 먹어. 싱싱하네. 오. 싱싱하지. 예. 이제 꼼장어 손질 차례입니다. 좀 잔인할 수 있으니 눈을 가리시거나 스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망치알이 움직여. 우와.
안 무서우세요, 근데? 세미는 무서웠는데, 예. 이제 하다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다 하니까? 어, 세미는 진짜로 예. 막 재 짓는 것 같고, 예. 너무 안 좋더라고. 이야. 야. 이렇게 뺏기는 거야. 이걸로? 어, 노래갖고. 이야. 잔인하지, 사람이. 그지? 좀 그렇긴 한데 또 먹으면 맛있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미안하다. 이게 새끼 놈은 내일까지 살아있어. 이게 동글동글한 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 있어? 아, 그거는 혼자 껍질에 붙은 거고. 이봐, 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야.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시죠. 진이 하도 많이 생겨갖고 이건 진이 엄청 생겨. 이건 이제 껍데기지. 아이고. 열하는 거. 잘라도 움직여. 장 그래서 연탄으로 바로 굽는 거예요? 네, 네. 저희는 철판인데? 아, 철판인데 예. 호일 깔아갖고 해야 돼요. 국물이 생기죠. 어. 물이 생기죠. 해야 돼요. 아, 양념으로? 소금구이 할까? 양념 할까? 반반은 안 돼요?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미안하다. 소금구이 양념 반반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짠. 조금만 해줄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소금 구이. 요거는 양념이. 따갑겠다. 네. 연탄 직화가 아닌 연탄 철판 구이. 우리 낙지 먼저 먹어야지. 대선. 맛있어요? 뿅. 아니 참기름 넣었어 아까 올라가서. 건배. 아하. 이야. 이야. 오. 움직여. 오. 힘이 좋아. 도망갔다. 옆 테이블에선 소금구이가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봐 지금도 꿈틀거리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지금도 꿈틀거리는 거 같아. 양념구이도
대기 중입니다. 차이고 여기다 찍어 먹어. 네. 우와. 아니, 진짜 뒤적거리서 먹어야 돼. 진짜 참기름 같이 생겼어. 참기름. 짠 거. 오. 우리는 마트에서 사다 쓰면은 예. 저기 들꽃이더라고. 그래서 뭐 수입게라도 직접 짜갖고 방앗간에서요? 그렇지. 우와. 그래갖고 썼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또. 좀 전에 수족관에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건 나는 자연이다. 그거 봐봐. 다 폴폴 날아다니려도 금시 잡아갖고 그냥. 이거는 네. 살짝 이거 먹어도 맛있어. 아, 그래요? 살짝 찍어놔요. 손님들이 먹어본 사람들은 국산인가 수입인가 다 알아. 사장님 오로지 국산만? 그렇지. 수입은 아예 안 해. 자리가 좁아서 내 손님이 다 못 받아먹네. 여기 찍어서 먹어라. 네. 소금구이. 곰장어 소금 구이. 소금 구이. 자. 꼬들꼬들. 난 꼬리. 우와. 야. 짠. 됐어? 이야. 이야. 야. 육즙이 탁 튀어나오네. 꼬리 전문. 아, 싹. 짠. 차르고 다 사. 소금구이에 이어 양념구이도 한쪽에서 다 구워주십니다. 거의 다 익으면 저희 자리로 옮겨주는 시스템입니다. 먹기 전부터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 맛있어 삼촌아. 진짜로. 저런데 시커먼 공장은 그런 거는 미국산이다. 어, 좀 하얀 게 국산이지. 어, 그렇지. 회색 빛이 나는 게 국산이고 또 등쪽에 노란색이 많이 나는 건 일본산이고. 삼촌아 이런 색깔이다 이거 봐라.
요런 회색이다. 국산에 국산의 회색이고 일본산은 요가 노래야. 노란색을 좀하고 괴가 좀 흰색이 많이 나고 그러고 미국산은 검었고 시커멓고 이거 이렇게 진이 난다니까. 만취면 이렇게 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는 거라니까. 이야 진이 엄청 생겨 이거. 만취 때 짓다가 놓으니까 이렇게 생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씻고 이렇게 진이 되는 거. 천문지는 이거를 못 잡아가지고 여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하던 거 내가 이제 받아 하는데 처음이 나온 게 냉동만 하더라고. 무슨 재전 거 같아.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없었으면 못해. 천문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거 이만 들어봐. 네. 그냥 돈 버는 재미.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네. 해야지 되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요 한쪽에다 놓을까? 요쪽에다? 네, 한쪽에. 예, 예, 같이. 어. 여기 그냥 이렇게 놓을까? 그래 놓고 보면. 예. 이야. 소금구이는 소금구이대로. 양념은 양념대로. 양념대로. 왜 요거 한개 찍어봐. 아까 오니까 끝까지. 옳지. 진짜 맛있어요. 이야. 이제 먹어봐. 양념도 맛있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사람들이 다 양념 맛있다고. 곰장어 양념구이. 벌써 침 전시시 흘렸습니다. 오, 양념구이 온 기념으로 건배. 오, 좋아. 또 이게? 오, 예. Gao, 공깃밥 하나만 볶아주세요. 예. 볶아주겠습니다. 거기다 예. 볶으면 되겠지? 예. 우와. 잠시만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참기름. 참기름이 들어가야 맛. 계란 혹시 안 들어가요? 계란은 없는데요. 우와.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 이제 볶아 먹으면 맛있어. 예. 고소한 내가 막 팍팍 올라오네. 이야. 요거는 삼촌 싱거먼드에. 예. 오, 김가루? 응. 와. 아, 그렇지, 또. 활용 점점을 찍어야 돼. 자. 이야. 자. 자.
볶음밥은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아이, 아, 1,000원이요? 2,000원 맞는데 1,000원 맞아요. 진짜로? 아, 원래 2,000원이구나. 1,000원, 1,000원만 맞아. 와. 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